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이제 11월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 가스비 올라가죠. 전기값 올라가죠. 참 걱정이 많으십니다. 오늘 프로그램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멘터리 뉴스 이후에 이재경 박사의 깊이 있는 시사청담입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화물연대 노조가 지금 받게 될 업무 개시 명령 이것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 그리고 철도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공기업 민영화 문제가 지금 수면 위에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은 민영화를 시킨다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방침으로 한지 정해진 것 같고요. MBC 같은 경우도 호시탐탐 어떻게 하든지 민영화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영화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럼 민영화라는 것은 사유화죠. 말만 민영화지. 그것은 결국 대자본에게 그 운영권과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그리고 문어발식으로 확장되고 공기업이 예를 들면 독점, 경쟁이 없는 독점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런 공기업들은 예를 들면 너무 독점해서 과대한 공기업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에서 필요한 공기업이 있는 거죠. 국민 전체와 관련된 문제,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것은 민영화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민영화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이 국민의힘 뒤에 누가 있느냐? 대자본이 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누굴 대변하느냐? 바로 대자본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시사청담,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에서 그들이 무엇인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에는 구본기의 생활경제. 저희들이 12월 12일 날 프로그램 개편할 예정인데 이때 구본기의 아무거나로 팩트체크로 바꿀 건데요. 구본기 소장이 워낙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모든 부분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늘의 구본기의 아무거나에서는 이 예산안 이제 12월 2일이니까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산안 마감일이. 그러나 이제 결국 깜깜이 심사로 돌입했다 그러는데요.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야당에서 감액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여당에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관련 뉴스에 대해서는 해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템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들여다봤을 때는 결국 이 예산안에서 윤석열 표 예산을 민주당에서 깎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증액하려고 한 부분들이 공공주택 분야라든가 또 용산 그 외에 노인 일자리 문제라든가 복지 관련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려고 하는데요. 이 예산안은 우리나라 국회는 다른 나라 국가와 달리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 심의권만 있죠. 그래서 증액하려고 그러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협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항에 처져 있는데 자, 12월 2일까지 이 부분이 협상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면은 국정조사는 또 늦춰집니다. 이런 묘한 정치적 역관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민주당이 이건 상당히 잘못한 거죠. 국정조사 예산은 통과 이후에 한다. 하여튼간 이러한 재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본기 소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정치파이터. 정치파이터 시간에는 지금 몇 가지 주제를 다룰 생각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야당과는 6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과는 협상, 야당과는 밥 한번 먹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최측근인 윤핵관, 누굽니까?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은 부부로 밤에 만찬을 하면서 술을 한잔 했다고 합니다. 술자리 비밀 만찬. 이야, 참 대단합니다. 이런 자기 윤핵관들하고는 그 관저로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서 술 파티를 벌이면서 야당과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협상도 안 하고 인간이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참 그러면서 지금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국정운영의 결과는 누구한테 피해가 가겠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에게 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정치파이터 남영희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승훈 변호사가 대신 서영주 부대변인이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이승훈 변호사 여러분들 누군지 아실 겁니다. 대신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자, 참 정치가 너무 걱정인데요. 그리고 또 라이브 스튜디오를 만든대요. 대통령실에 이 도스태핑을 그만두면서 라이브 스튜디오를 만든다. 이건 또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멘트 뉴스 몇 가지 좀 짚어보죠. 자, 이상민 장관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만두랍니다. 좀 그만두세요. 공무원 노조 10명 중 9명이 이상민 장관 파면을 찬성한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공무원 노조에서 조사한 건데요. 28일 날 조합원 총투표 결과 83.4%가 파면을 찬성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직 이제 다 아시죠? 사장이 아니면 이사가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동의받지 못하고 그 직원들이 나가길 바란다 그러면 그 조직이 움직여지겠습니까? 행안부 공무원들이, 행안부라는 것은 이 정부 조직에 있어서 그냥 중심적인 부처죠. 거기 장관이, 장관 당신 나가. 파면 당하든지 아니면 사퇴하든지 해. 그런데도 버티고 있는 이상민 장관. 그 정부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여러분? 헝크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상민 장관을 감쌉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후배라고요? 하여튼 최측근 정치예요. 최측근 비밀 정치. 무슨 정치인지 모르겠어요. 현대 정치에서 이런 정치는 참 처음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읍참 마속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죠? 과거에도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침으로 인해서 이 좀 정치의 공공성을 확보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기의 친한 사람은 계속해서 무슨 잘못을 했던 간에 끼고 갑니다. 공공성이라는 건 없는죠. 정치의 사유화. 정치의 사유화다. 국정운영의 사유화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공무원 노조에서는요. 그 이태원 참사와 노동 탄압에 대한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이상민 장관에게. 그리고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 92.6%가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요. 이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 무려 87.9%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부자 감세, 복지 예산 축소에 89%가 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추워집니다. 비가 왔으니까 내일부터 상당히 추워진다 그러는데요. 가스비가 올라간다 그럽니다. 예. 이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 요금 받아 분들 많을 텐데요. 다들 깜짝 놀랐다 그러죠. 이 몇 배씩 뛰었다 그래요. 동절기 난방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또 가스 요금도 올라가니까 대폭 인상된 요금이 우리에게 날라왔습니다. 10월, 아직 11월 말이 안 됐으니까요.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전월 대비 5.7%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서요. 전기 가스 요금이 이 물가 상승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도시가스 무려 36.2%나 올랐습니다. 전기료 18.6%, 난방비가 34% 올랐습니다. 자, 이 추운 겨울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 히터 안 틀 수 없잖아요.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살아야 됩니까, 집에서? 진짜 걱정입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들, 또 나홀로 사는 어르신들, 이 겨울을, 이 한파를 어떻게 넘길지, 이 윤핵관들, 이런 부분에는 걱정이 좀 있나요? 이상민 장관, 이렇게 가스요금, 전기료 오르는데 국민들이 고통 속에 산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 자리만 버티고 있어요? 폼나게 나가겠다고요? 장관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나가래잖아요. 왜 안 나가요, 근데? 예? 하여튼 뭐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해임 건의안 일단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탄핵안 통과시킨다 그러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나가는지. 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아, 참 뻔뻔스러워요. 그죠? 대통령실 참 웃깁니다.
그 푸놈펜의 그 로타라고 하는 심장병 소년 뭐 갔다 온 다음에 이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뭐 조명을 썼다. 그리고 뭡니까? 빈곤. 빈곤 포르노다. 아까 집중 공격을 당하면서 이것이 외교 참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그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동아일보 출신인데요. 김건희가 방문 뒤에 아산병원 수술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예? 뉴스버스라는 데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단범인 위드헤브론이라는 데서 로타군은 이미 한국 치료 계획이 예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싹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예? 김건희 씨가 프롬펜서 심장병 소년을 만난 뒤에 생명길이 열렸다. 이거 숟가락 얹은 거죠. 사실 가지도 않았는데. 예?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가서 홍보 사진 찍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어제 김명삼 기자가, 사진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게 상당히 많은 인력이, 약 20여 명의 인력이 이 사진을 찍는데 같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사진사도 나오고요. 자, 그러놓고서 뭔가 좀 문제가 되니까 아, 이 로타군이 한국에 와서 수술 받는다. 뻥친 거죠. 예? 이재명 부대변이라는 사람. 그런데 이제 언론이 알아보니까 이 김건희 씨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심장병 소년 로타 이 군은 오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예? 본래는 이제 아산병원 의료진이 가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끝까지 정말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가난하고 어려운 아동 자신의 홍보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